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말목으로 꽃사지나 뭐 책갈피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꽃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든 건꽃 안에 꽃심이 3개인데 하나짜리 해도 상관없고요. 2개나 뭐 3개 별로 상관없어요. 꽃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게 꽃잎이 가장 안정되더라고요. 5개가 되면 이 심이 보이고요. 7개가 되면 너무 바짝 있어서 꽃잎이 작거든요. 6개짜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꽃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걸 만들어 볼게요. 고리 하나, 둘, 셋, 넷. 4개로 만들고 얘를 한번 돌려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고리에 걸어서 빼줍니다. 형태를 잡아주면서 하면 자리도 많이 나오고 모양도 예쁩니다. 두번 감아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앞에 고리를 뒤로 보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가운데 꽃심이 색을 편안하게 당기지 마시고 접은 다음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이 위로 봉긋하게 올라오게. 입니다. 처음에 하셨던 빨강색과 같은 색으로 하는 게 모양이 훨씬 더 예쁩니다. 얘를 반을 접어서 안으로 넣으시고, 안으로 넣고. 그러면 처음에 하셨던 빨강색으로 꽃심이 해당되는 흰 부분 먼저 걸어줄게요. 하나에 두 개씩 고리가 있기 때문에 6개를 총 걸어줘야지. 얘를 걸었으면 이 손잡이는 하나 잡으시고 긴쪽 손잡이를 안쪽에서 꽃심 있는 바깥쪽으로 6개를 걸어줄 거예요. 하나, 다시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셋. 요거 손 놓지 마세요.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잡고 있었던 끝부분과 한 바퀴 돌고 온 끝부분을 매듭을 지어줄게요. 한 번에도 풀리지 않지만 혹시나 싶으시면 한번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셔도 되고 이 꼬리가 길게 나오신 분은 가위로 커팅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모양을 좀 잡아줄게요. 요거는 미세 꽃을 만들었는데요. 꽃 이파리 표현되도록 묶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꽃씨를 하나를 넣을 거예요.
여기가 앞이고요. 앞에서 뒤로 넣은 다음에 지금까지는 같은 색으로 한 바퀴를 돌렸잖아요. 이렇게 같은 색으로 이번에는 이파리가 되도록 녹색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가운데 거 먼저 한번 넣고요. 이때 길이를 짧게 주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한 3분의 1 정도 두시고 3분의 2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좀 당기면서 하셔야 돼요. 끝까지 당겨주시고요. 처음에 있던 것과 묶어주시는데, 묶어서 이 날개가 양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도록 빼줍니다. 늘려서. 리본 모양이 되도록 양쪽으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돌렸을 때, 이파리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보라색 꽃에는 제가 테스를 한번 달아볼게요. 바늘로. 장식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리본 크기대로 잘라놨고요. 약간 이렇게 붙였을 때 늘어지는 정도. 그리고 하나는 위에 올라오도록 길게 이렇게 했을 때 위로 올라오는 거를 하나 정도는 해주시면 위쪽으로도 걸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붙일 거를 리본 종류 3개랑 실 한번 써볼게요. 실로 쓸 때는 적당히 길이를 잡으시고요. 저는 한이 정도 해볼게요. 8줄이에요. 끝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따 붙인 다음에 정리를 하셔도 돼요. 제일 긴 거, 꼬이지 않게, 이렇게 있으면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꼬이지 않게. 끝부분에 살짝 글로 얹혀주시고요. 자, 이렇게 리본을 붙였는데요. 이것 자체도 두께감이 있어서, 이꽃 자체도 두께감이 있어서 높잖아요. 얘도 높아서, 이렇게 높은 데끼리 붙이면 너무 튀어나와서 좀 불안정하거든요. 뒷부분을 보시고, 낮은 쪽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모양이 잡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뒤로 보면 여기가 깊으니까 이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지 뒷판은 이렇게 새로 된게 기성품으로 나와 있어요. 한 10개 정도 들은 게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를 붙일 때 주의사항은, 쇠판이라 열전도율이 높아서 짜고 만지면 굉장히 뜨거워요. 예. 부착했을 때 핀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에게 편한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반대로 붙이거나 핀이 이쪽으로 가거나 하면 사용하시는 내내 불편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핀이 빠지는 쪽, 얘를 왼쪽에 둡니다.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붙이면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자, 붙여볼게요.
큰 클립이에요. 이거 책갈피로 한번. 이렇게 클립을 걸어주었습니다. 힝으로 사용해 볼게요. 고리를 벌리고 이건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목걸이 줄인데요.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뜨개로 뜨셔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핸드폰 고리에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 종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하셔서 예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말목으로 만든 꽃 코사지 5개 완성되었습니다. 오빠 어때? 이뻐? 한단 어때? 빨리 한번 봐.